요거는 아예 영상까지 나오고 자기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20만 명이야? 되게 핫한 거구나. 나도 구독해야겠다. 요즘은 저희가 항상 수술을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목이 막안 좋아졌던 적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에 호주 물리치료사라고 호주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올리시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거라든지 뭐 이제 거북목 교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최근에 이제 좀 보고 개인적으로 엄청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수술할 때 능률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20만 명이야? 되게 핫한 거냐? 나도 구독해야겠다. 이인재 원장님은요? 원래 제가 나얼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얼이 요즘 나음세라고 나얼이 음악 세계인가? 나얼이 음악 세상인가? 자기 혼자 이제 음악 쭉 틀어놓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라디오 한번 했었는데 그 라디오 같은 똑같은 포맷으로 하되 그때 라디오 때도 원래 DJ가 뭐 말을 좀 해야지 라디오인데 그 사람은 그냥 음악만 계속 틀고 말도 한마디도 거의 없고 첫 인사 끝 인사만 하는데 요거는 아예 영상까지 나오고 자기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 30분 정도 음악만 틀거든요. 근데 그 음악 선곡이 되게 좋아서 그거 되게 좋아하고 가끔씩 이제 좀 재밌는 거 탁재훈 그 유튜브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탁사장, 그것도 탁사장.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탁재훈도 웃긴 건 당연한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일반인. 아니, 탁재훈이 진짜 웃긴 것 같아. 탁재훈은 진짜 웃긴 것 같아. 잘 살리는 거겠지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장님은요? 김준호 원장님은? 몰래카메라 이거 안 보셨대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재밌어서 개그맨들이 많이 하잖아요. 드립 팩토리라고 왜, 돈, 행복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자, 그렇게 해서, 아니,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어. 행복은 돈이 존나 많아야 살수 있는 거야. 얘기하는, 뭐 그런, 근데 이게 너무 전 재밌어서 또 알고리즘에 다들 뜨시는, 나만 뜨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브레이브걸스 혹시 요새, 그거 요즘에 혹시 다뜰 그거 거예요? 다 아시나요? 나만 떠서 내가 요새, 제가 한 이틀 전에 떠서 보는데 너무 막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진짜 응원해주고 싶게 얘기가 나와서 다들 뜨시나 나만 알고 있는 건가요? 다 떴을 거예요. 네. 아는구나. 나만 아는 게 아니었어. 이거 열심히 쳤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